은평구가 내년 3월 15일까지 넉 달간 한파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재난 도우미를 지정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고 복지관 등 56곳에 한파 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력 감축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는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응암동 대림골목시장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설치돼 비가 와도 불편함 없이 장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슈앤피플에서 새 단장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한파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은평구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넉 달간 한파 종합 대책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파 종합 대책 전담팀은 기상 모니터링, 한랭 질환 감시 등 한파 피해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 재난 도우미를 지정 운영해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고 노숙인 보호를 위한 순찰도 담당합니다. 은평군의 한파 쉼터는 복지관, 경로당 등 56곳으로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력 감축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는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감축에 대해 공사 측의 입장이 전혀 변함이 없다며 오는 22일부터 2차 총파업을 무기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단체 협약을 통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원을 충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공사는 오히려 경영 개선을 명목으로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사가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심정으로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경고성 파업을 벌였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은평의 대표 전통시장의 중에 하나인 대림골목시장에 비가림막, 아케이드가 설치됐습니다. 벌써 44년이 된 시장은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컸는데요. 아케이드 설치 후에 달라진 점 등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림골목시장 하수남 상인회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림골목시장에 이제 비가림막이죠. 아케이드가 설치됐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이전에 불편함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개선됐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아케이드가 완공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케이드 공사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고생도 많이 했는데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입니다. 특히 이번 아케이드 공사로 인해 구청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아케이드 때문에 좋은 점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겨울에 또 특히 추위를 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앞으로 기대됩니다. 네, 특히나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이런 시장 아케이드가 톡톡히 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시장 상인분들 그리고 주변 주민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인분들이 대체로 아케이드 설치함으로써 너무 좋아하시고 특히 아케이드 설치하면서 조명이나 뭐 CCTV 이런 게 설치되어서 너무 안락하고 안전한 상황이 되어서 좋습니다. 다만 아케이드가 시장 절반만 설치되어서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내년에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경기 침체, 고유가 등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상인분들의 어려움도 클 것 같습니다.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을까요? 아케이드 설치 후 손님은 좀 늘긴 했지만 예전만큼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손님 유치를 위한 시설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고객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 사업으로 화장실과 고객센터 이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게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시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림골목시장 하수남 상인회장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조성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운항 개시를 목표로 서울항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여의도 선착장 조성은 서울항 사업의 첫 단계로 한강에서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완공해 5월부터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14일 미래 한강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실 의원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의도 선착장 조성 협약서에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착장 조성 사업 협약서에 하천 점용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시설에 대한 운영 기간은 운영 개시일부터 본 협약의 효력이 유효한 날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남산 케이블카처럼 그냥 계속 그냥 60몇 년 동안 계속해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제지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이 운영 기간이 표시되지 않는 곳은 협약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의원은 협약서를 보완해 고액 체납에도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서울 마리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민간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는 등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협약서상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전용 허가권을 있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얼마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이 의원은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리버버스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계획 변경으로 인한 손실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시작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만나 수도권 인접도시의 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42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자치시로 편입한 뒤 단계적으로 자치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특별법에 관련 내용을 모두 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강원도에서만 산불 3건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작은 불씨라도 자칫하면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갈색으로 변한 산등성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 9일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만 3건, 축구장 6개 면적에 해당하는 4.17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 강원 지역은 지난 13일 동해안을 시작으로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주택가가 인접한 곳에 자리한 춘천 봉이산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낙엽이 바싹 말라 손만 대도 쉽게 부서지는데요. 이럴 땐 작은 불씨라도 닿게 되면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장마철을 전후로 크게 줄어드는 산불은 가을철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0건이었던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9월 11건으로 늘었고 10월엔 24건, 11월엔 47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 산불은 한 건에 불과했지만 10월 들어 13건으로 늘었고 이달 들어선 지난 13일까지만 6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산을 찾는 사람까지 많아지면서 화재도 덩달아 늘어난 겁니다.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고 논밭이나 쓰레기 소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산림화재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철이 끝나고 농사 부산물과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입산 때 화기 소지를 금지하고 산림 100m 이내 불법 소각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농 부산물 같은 경우도 그 임야에서 100m 이내에서 해서 산불이 발생됐을 경우는 이제 사법 처리가 되고요. 100m 이내에 이제 불 피우는 행위 자체로도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와 화목 보일러 사전 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성환입니다. 케이블 TV 연중 기획 보도 지역 소멸을 막아라. 오늘은 지자체들 간 갈등 속에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지하철 교통망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바로 인천시와 김포시의 5호선 연장 노선 갈등인데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까지 중재를 시도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호선 연장 검단 김포 노선안을 함께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인천시와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김포시와 서울시, 강서구가 인천 없이 5호선 업무 협약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포시와 서울시, 강서구는 5호선 김포 연장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방화 차량 기지와 건폐장 이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건폐장을 인수합병과 폐업 유도로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5호선 연장이 곧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인천 패싱 업무 협약에 대해서 바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건폐장이 김포로 갈 가능성이 커졌지만 인천 서구와 인접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고 업무 협약에서까지 인천시를 배제한 것을 못마땅히 한 것입니다. 두 지자체 간 입장 차이는 이후 5호선 연장 노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포시는 인천 검단 신도시 내 한계역을 경유해 한강 신도시로 오는 노선을 제시했고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 내 3개역을 경유해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는 노선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상대적으로 경유 정거장이 많은 인천 노선안을 거부하고 있고 인천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두 지자체 간 합의를 기대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진전이 없자 결국 직권 중재를 예고했습니다. 대광희가 직접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두 지자체 노선안 중 경제성과 발전 가능성이 유리한 안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GTX-D 서부권 광역철도의 예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도시철도 5호선 연장의 그 경제성 문제까지도 지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거든요. 하지만 대광희는 지역 행정과 정치권, 주민단체 간 갈등까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직권 중재를 포기했습니다. 어느 한 지자체 안을 선택했을 때 상대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고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5호선 연장 사업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광희는 결국 연말까지 지자체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보겠다며 다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광희는 더 자세한 기술적 검토를 위해 연구 영역도 새로 발주했습니다. 5호선 연장 사업에 기대가 큰 인천 검단과 김포 주민들은 수년간 희망 고문에 지역 간 갈등에 지쳤고 기대보다 걱정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은 이미 무산될 수 있다는 걱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생애 초기 건강관리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난달부터 방문 간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는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출산을 앞둔 가정에 방문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은평구 거주 임산부 24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서비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보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월 3동 주민센터에 북카페 형태의 책 쉼터가 들어섰습니다. 양천구는 주민센터에 있던 작은 도서관을 복합 문화 공간인 달빛마을 책 쉼터로 다시 조성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에 개관한 달빛마을 책 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